건강 정보 참다. 불안을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그레치의 펭귄 모델은 성배로 추앙받을 정도로 화려함과 고급스러움을 자랑하는 기타입니다. 맞습니다. 듀오젯의 매끈한 디자인과 함께 팔콘의 헤드쉐입이 어우러져 클래식 일렉트릭 기타 애호가들 사이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타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그레치를 대표하는 명기 펭귄을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오늘 만나볼 네. 기타는 이렇게 두 대고요.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G6134T58 빈티지 셀렉트 58 펭귄 위드 빅스비.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G6134TFMNH 나이젤 핸드로프 시그니처 펭귄 모델입니다. 멋진 사운드를 내어줄 거다 기대가 되고요. 은총 씨 네. 연주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트 펭귄. 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두 개 톤에서 차이는 좀 극명하네요. 있습니다. 네, 그 있습니다.
원래 오리지널 펭귄이 훨씬 더 통통거리고 그 공간이 울리는 느낌 훨씬 나고 날개 소리가 조금 더 솔리다고 좀 단단한 느낌이 나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뭐 일단은 뭐 외관도 굉장히 다르지만 정말 생긴 것처럼 소리 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약간 뭐 이 말이 웃긴 한데 조금 더 천장의 소리 탱탱 얘는 조금 더 이제 밑에서 좀 무게감 있게 잡아주는 느낌이 나고 실제로 쳤을 때 서스테인감도 약간 좀 더 긴 느낌이 있어요. 네. 뭐 여러분들 그레치를 많이 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레치는 아무리 개인이 많이 먹는 듯 타여도 결국 서스테인이 되게 짧게 맞습니다. 끊어지는 그 톤이 특징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지금 내게 붙어있는 이 지금 아예 좀 다르게 붙어있잖아요. 네. 지금 이게 여러분들 이제 사이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레치 이제 원래 전통적인 방식은 이제 뒤에 내기 좀 떠있죠. 떠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날개 같은 경우는 끝까지 쫙 붙어있고 네.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제가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다르겠죠. 그리고 뭐 실제로 지금 이 브릿지 같은 경우도 이제 날개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확한 그 뭐 피치라든가 아무래도 뭐 튜닝 뭐 이런 안정성 때문에 이제 바디에다가 나사를 네. 박아놨고 네. 이제 뭐 펭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줄 가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거예요. 그래서 저거 제가 예전에 듀오제 썼을 때는 그래서 그냥 붙였습니다. 저는 이제 리페어샵 가서 정확한 위치를 잡은 다음에 그냥 그 리페어샵에 부탁을 해서 그냥 붙여서 네. 사용을 했었는데 뭐 취향이죠. 근데 이제 뭐 나는 갈 때마다 괜찮아. 뭐 좀 움직이면 어때 하시면 쓰시면 되는데 그 뭔가 아무래도 이제 현장을 자주 나가시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쓰셔야겠다면은 좀 안정성 있게 좀 세팅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이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것들이 뭐 지금 뭐 락킹 헤드머신 튜너까지 달려서 좀 현대적으로 많이 해석된 모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은총 씨가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고 보고만 있어도 배부르고 맞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두 대의 모델을 한 자리에서 만나봐서 더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평소에 펭귄 혹은 듀오젤 혹은 그레치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매장 방문하셔서 디자인도 한번 보시고요. 사운드도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리면서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